신발 신고 거야? 응? 신발 신고 거야? 나는 비워서 지금 다정심. 옷을 편하죠? 신발 안 신었어. 뭐? 왜안 신어보셨어? 나이 좀 불편하죠? 아, 아, 운동화를 안 신고 다니죠? 선물했었어요. 비 오니까 아까워서 못 신으신 거 아들이 준 신발 아까워가지고 못 신으신 그 새로 샀던 거 그거 신으셔. 그러라고 산다. 그러라고 우리 막 이상한 거 사서 신지 마셔. 왜냐면은 아빠도 다리가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괜히 또 그런 거 사서 신어서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일회품 아끼자고. 좋아하면 안 돼. 저건 아닌 것 같아. 나무색. 그날 라엘이는 무사히 출산을 했어. 하지만 양라해, 난 네가 맨날 새벽에 학교 가길래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임신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고3인데 미안해, 엄마. 엄마, 엄마. 아, 괜찮아? 되게 화가 나셨나 보네요. 그렇지, 보통은 있는데 옆에 계시는데. 그렇지. 앞길이 막막했지만 4일 후 태어나야 했고. 어떻게? 우선 저희 집으로 찾아갔죠. 아이고. 아유 아버지. 아유 아버지. 아버지 10년은 더 늙으셨네. 아버지 출장 갔다 오니 아기가 생기면 얼마나 더하겠어요. 말도 안 돼. 출장 갔다 왔네. 와. 어쩌려고 그랬냐? 어? 죄송해요. 진짜 철이 없다. 어쩌겠냐? 낳았으니까 잘 키워야지. 너 어디서 살아요 이제? 일단 아빠가 집안은 깨끗이 청소해뒀어. 아기가 살아야 하니까. 근데 아버지 되게 잘 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자리를 좀 피해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여기서 지내면 된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 계셔요? 아빠는요? 아빠는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아빠가 여기 있으면 너희들이 불편하잖아. 야, 야 아버님. 이 전적인 희생. 진우야, 라일이 애기 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 힘들 거야. 네가 옆에서 잘해줘야 돼. 미역국도 자주 끓여주고. 알겠어? 아버지 그 진짜 자상하시다. 네. 아빠 간다. 몸조리 잘하고. 진우 씨가 잘 보고 자랐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또. 아직까지는 착해요. 어? 차? 차가 있었군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인한테 차를 빌려서 가고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길래 차빠지를 빌려서 온 것 같아. 급한 일일 것 같아요. 뭐지? 아유, 이제 왔어. 누구시지? 응, 오셨어요? 누구예요? 어르신. 식사는? 밥 먹었지.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 아빠입니다. 아~ 이름은 저 권석수. 올해 나이는 뭐 71 됐어요. 그 자상하셨다. 닮았네. 몸은 좀 괜찮으셔? 아직 기침이 좀 오네. 기침 좀 오는데 빨리 안 낫네. 오래 가더라고. 그거보단 저기 다리가 문제지. 오! 뇌졸중이 있으셨고 뇌졸중으로 이제 왼쪽 반신마비가 오셔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좀 안 좋으시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아버지 건강이 제일 걱정이었죠. 아버님 상태는 좀 어떠? 그러니까 아버님 상태는 그러니까 왼쪽 발목이 얼핏 봐도 한 10도 이상 이와 같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연골이 거의 다 마모가 됐고요.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아이고.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하게 되면 전문이 뭐 견딜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죠. 아, 큰일 났다. 경제적인 것도 문제고. 어떡해.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아드님 같은 많이 도와드리세요. 옆에서 자꾸 봐드려야 돼. 그게 왜냐하면 금방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아들이 애들 키워가면서 이제 아버지까지 짐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짐이 될까 봐. 아버지까지 힘들게 하면서는 안 되겠죠. 그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인데. 아버님도 미안하시구나. 좀 이제 친구들은 다 나보다 남 걱정이 뭔지. 진짜 사랑이 많은 가정이에요. 어. 집안 내력이네. 걱정이 돼서. 아버지 발. 발목. 야, 신발 그거야? 응? 신발 그거야? 아니, 비워서 지금 다른 거 신었어. 어떻게 편하셔? 신발 안 신어봤어. 뭐? 왜 안 신어보셨어? 발이 좀 불편하셔. 아, 운동화를 선물 했었어요? 비 오니까 아까워서 못 신으시는데. 어떡해. 아들이 준 신발 아까워가지고 못 신으시는 거야. 요번에 그 새로 샀던 거 그거 신으셔. 그러라고 산 거야. 그러라고. 그래야 돼. 어? 막 이상한 거 사서 신지 마셔. 왜냐면은 아빠도 다리가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괜히 또 그런 거 사서 신어서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1, 2분 아끼자고. 저거 하면 안 되니까. 옛날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위하고 챙겨주던 큰 산 같은 사람인데 편찮으시고 좀 작아지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신경 쓰고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외아들이니까 또 걱정이 많이 되겠네.